왕갈비 통닭 먹어볼까? 극한 직업에 나왔던 황금 올리브를 왕갈비 소스에 퐁당 넣었지. 왕갈비 통닭 먹어볼까? 통통한 닭다리부터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소원 왕갈비 통닭 사운드. 황금 올리브도 오랜만에 먹는데 아 진짜 맛있네요. 그럼 이번에는 수원 왕갈비 통닭을 먹어보겠습니다. 직접 만들었어요. 그 레시피 영상은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에 있습니다. 맛있는데? 후추 맛이 굉장히 강하게 나는 갈비 양념입니다. 뭐 살덩어리를 한번 먹어볼게요. 그냥 일반적인 갈비치킨들 있잖아요.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다른 맛인데 얘가 훨씬 자극적인 갈비 맛이에요. 한번 일반 후라이드 몸통도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네요. 처음에 이제 수원 왕갈비 통닭이 유명해서 이걸 그냥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하다가 왠지 영화를 보고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영화를 보고 와서 먹었는데 괜찮네요. 아, 그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. 원래 이거 한 입 딱 먹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수원 왕갈비 통닭. 네,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. 처음에 다리만 먹었을 때는 좀 짠 것 같은데?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슴살 있는 부분을 덩어리로 먹으니까 아주 간이 잘 맞고 좋은데요? 원래 레시피는 닭도 직접 튀겨서 먹는 건데 사실 집에서 닭을 튀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아, 황금올리브 후라이드가 맛있으니까 그거에다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해서 먹어봤는데 이 황금올리브 자체가 닭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덩어리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약간 저 짭조름한 그 갈비 양념 소스를 버무려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럼 이쯤에서 콜라! 오늘도 특별 출연하신 입짧은 애님,
만족. 아주 깔끔하게 잘 따라졌어요. 짠. 좋네요. 난 날개를 깔끔하게 먹을 줄 아는 남자지. 날개뼈 두 개를 잡고 하나를 이거 할 사이에 벌써 먹었겠는데. 하나 딱 들고 잘 먹었습니다. 수원 왕갈비 통닭 영화도 보고 이제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도 봤는데 좋네요. 되게 한번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 다음에 갈비치킨이 갑자기 먹고 싶다면 이미 시중에 파는 갈비레오랑 그 또 갈비천왕인가? 그런 갈비치킨들 있잖아요. 그런 걸 먹고 제일 좋은 건 역시 갈비는 구워 먹는 게 동의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짠!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도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"수원 왕갈비 통닭을 찍어야 되는데 아니 그 영화를 꼭 보고 찍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. 그래서 오늘 안 보면 계속 못 볼 것 같아서 지금 갑니다. 밖은 영하 6도더라고요. 원래 팝콘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 포켓몬 오르골을 사다 주면 여운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저 세트를 하나 먹어야 돼. 와. 이거 하나 그냥 드시겠어요? 방법이 없어요. 다 먹을 줄 몰랐네. 재밌는데요? 재밌게 잘 봤고 저는 좀 더 특별하게 한번 해보려고요. 어쨌든 양념이 중요한 거니까 프라이드는 이미 맛이 검증된 약간 비비큐 황금 올리브를 베이스로 하고 거기다가 저 양념을 막 이렇게 해서 양념 치킨을 만들면 맛있지 않을까. 푸린을 건졌습니다. 여운이가 좋아하겠죠? 좋아했으면 좋겠다. 아빠가 여은이 선물 가져왔어요. 어디다 줄까요? 짠! 더 돌려. 더 돌려. 이쁘지?
되게 아름다운 머리가. 그치? 저 받으려고 18,000원짜리 팝콘 먹었다. 아빠 최고? 핑크 없으면 초록색 사줘야겠다. 응, 핑크 없으면 나도 타요. 아, 그래? 다음에 핑크 없으면 초록색 사줘줄게. 응. 아니요, 보라색. 보라색? 응, 알았어요.